스트리트 파이터 2에 등장했던 에드몬드 혼다입니다. 첫 등장 당시에는 목욕탕 스테이지 때문에 때밀이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스토리는 목욕탕의 경연난에 빠지자 홍보를 위해 목욕탕에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모 도장을 훈련하고 있는데 문제는 훈련 소리 때문에 온 동네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모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평화가 찾아왔다며 송별문까지 전해주기도 하였죠. 혼다는 자신을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알고 더욱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더 나아가 수모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순수한 캐릭터죠. 혼다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혼다의 목욕탕 스테이지에 있는 우길기와 더불어 얼굴도 우길기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90년대에는 우길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않아 SNK에서도 종종 우길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일본 게임 회사들은 우길기가 잘못됨을 알고 없애기 시작했죠. 여담이지만 일본과 상관없는 킹 오브 파이터 빌리칸의 두 번이 우길기와 비슷하다는 항의를 받자 두 번을 삭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혼다 얼굴에 있는 분장은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삭제하진 못한 듯 하네요.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에선 특이하게도 하와이 사람으로 나옵니다.